김민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은혜와 회복과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옳음을 말합니다.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옳음과 정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당시 옳음과 정의로 말하자면 삭개오는 매국노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 틀린 사람, 삭개오 집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해줍니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죄인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삭개오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까?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열심히 살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그 순간에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기도하세요. 지금이라도 주님께 나오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고 하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진다. 우리는 옳은 세력이다. 우리는 독립을 외치는 옳은 세력이다. 예루살렘을 새롭게 뒤집어야 되고 로마의 앞장에서 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 로마는 악인들이다. 악인들을 혁명으로, 권력으로 무너뜨리고 의인들이 새로운 정권을 장악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몰아내고, 악인들을 가정에서 몰아내고, 악인들을 직장에서 몰아내고, 악인들을 사회에서 몰아내면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소설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은 새벽 6시에, 또 아침 9시에, 낮 12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 일꾼들을 불러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새벽 6시,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라고 하니까 의인이 되고 선생이 되어서 주님과 상관없이 나의 오름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는 저녁 5시에 온 사람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울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죄인들을 찾아가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하고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심판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삭개오를 찾아갔듯이 우리도 죄인들을 향해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을 깨달아 나도 그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